고구마죠? 이게 고구마. 자, 지금 이거는 가지 튀김입니다. 날로 먹는 가지는 살짝 튀기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튀기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우튀김과 오징어튀김, 돈가스, 진미채 오징어 이렇게 튀길 예정이고요. 이거 보세요. 가지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쁜 색상으로 이렇게 노릇노릿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뜨겁지만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속살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칠리소스나 간장 찍어 드시면 되고요. 그 중국집에 가지탕수육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소하게 보글보글 튀김 굽는 냄새와 소리가 납니다. 이상 추석 때 새우튀김기를 다시 한번 튀겨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